또 한 가지는 이 스탠드죠. 아, 이게 지금 스탠드인가요? 예, 스탠드인데. 아, 그러니까 여기서 전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거죠? 그리고 예. 이제 사방에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. 예, 여기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고요. 뭔가 이렇게 활동하던 사진. 그 사진을 어디서 다 구했는지 모르겠네요. 그렇죠. 예전에 나왔던 이 사진인데요. 예. 이런 것들을 구해서 만들었는데. 자,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수영하는 장면이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예. 당선돼서 행진, 그 카퍼레이드 벌이던 이런 사진도 취임식 있고요. 취임식 장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취임식 장면이고요. 예. 그리고 예. 유경수 여사의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예, 그러네요.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이 담겨 있는데,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, 지금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, 이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한 제품입니다. 3D 프린터 기술? 그렇습니다. 예. 이게 앞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무궁무진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이게 알려져 있거든요. 예.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기술로 알려진 그리고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상품들을 대통령이 소개했다는 것은 예. 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예. 바로 생각합니다. 저 업체에 오늘 저희가 다녀왔는데요. 그렇습니다. 아이디어만 좋으면 사실 쉽게만 설명을 드리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 예.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을 해서 새로운 제조자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예. 가능성이 있는 지금 분야입니다. 그래서 저런 새로운 분야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이렇게 3D로 표현한 그런 장면인데 조각품 같은 게 바로 3D로 나온 그 네. 예, 지금 불이 켜지고 꺼지는 장면이 나왔네요. 네,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당시 사진들도 있고요. 예. 네, 함께 서해를 하는 사진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슴이 뭉클했겠습니다, 정말. 보면서 이 선진 기술을 통해서 최신 첨단 기술을 통해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다 예. 이런 느낌을 가졌으니까 아마 상당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게 본인 자신의 또 부모님이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을 같이 이렇게 새긴 그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더 마음이 따뜻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내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저 업체 관계자 대표의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따봤습니다.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청와대가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. 나라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. 나라의 제일 큰 어르신인 대통령님 힘내시라고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제작해서 선물하게 되었습니다. 선물을 박근혜 대통령님께 보내드리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비서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.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제품이라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너무 기분 좋아하셨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뿌듯했습니다. 예, 저 업체 어쨌든 대박 날 것 같습니다. 뭐 기술도 좋고 대통령이 저렇게 또 칭찬했다고 하니 앞으로 아마 주문이 밀려들 것 같은데요. 뉴스 탑단에 나갔으니까 더 대박 나죠.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청와대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네. 오늘